반죽이네. 아, 띠가 맛있어. 진짜 달콤해. 우박죽 싫어요. 배고파서 그런가 잠이 안 오네. 호박아, 거기서! 이게 무슨 소리지? 호박이 멈췄다! 우린 호박벌이야. 도와줘서 고마워. 영차! 영차! 내가 도와줄까? 자! 우와! 올라간다! 야! 다 왔다. 저기가 호박벌 마을이야. 우리 마을에 호박 가져오는 걸 도와줬어요. 반가워, 호박벌들아. 그런데 이 호박으로 뭐 하려고 그래? 호박죽을 만들어서 다 함께 나눠 먹는 축제야. 호박죽? 거의 다 된 것 같아. 여기 달콤한 꿀을 모으면 호박죽 완성이야. 우와! 호박죽 축제를 시작합니다. 야호!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은 처음이야. 맛있어. 한 그릇 더 주세요. 호박죽 정말 맛있잖아. 우와, 달콤해. 한 그릇 더요. 오호라, 조그만 꼬병이 녀석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구나. 아저씨도 같이 할까? 꼬병이 잡아라! 녀석들! 앞이 안 보인다고! 뽕지야, 사자 아저씨 머리를 넘겨주자! 아저씨, 머리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에, 뭐하니? 짜잔! 어? 풀어졌네, 어떡하지? 그래! 저걸로 묶으면 어때? 멋쟁이가 됐네. 오호, 이제 머리도 안 내려오는걸. 고마워요, 두리 선생님. 뭘요? 옛날 옛날 어느 숲에 용감한 왕자님과 어여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보물을 찾아서 출발! 그런데 공주는 왜 저렇게 걷지? 보물을 찾으려면 서둘러야지. 공주는 원래 이렇게 걷는 거야. 품위를 지켜야지. 왕자와 공주는 마침내 깊은 산속에 있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때 보물을 지키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공주님. 괴물아, 내 검을 받아라. 이야, 이야.
나도 얼른 검을 들어서 괴물을 무찔러! 싫어요! 공주님은 괴물하고 안 싸워! 왕자님이 공주님을 구해줘야지! 안 돼! 둘이야! 야! 하나도 무섭지 않아! 용감한 둘이가 괴물을 물리치고 왕자와 공주를 구해냈습니다. 나도 내 방에 있으면 예쁘게 꾸밀 텐데. 우리 둘이가 부러웠구나. 그럼 집에 가서 둘이만의 방을 예쁘게 만들어봐. 이렇게? 우와! 진짜 예쁘다. 내 방은 안 돼. 드디어 내 방이 생겼어. 좋아. 자, 향긋한 꽃차 드세요. 자. 우와, 둘이 최고야. 어? 왜 이러지? 슈퍼바지! 출동! 잠깐! 내 방 위에서 뛰면 어떡해! 너무 시끄럽잖아! 둘이 누나 어디가? 오늘부터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 좋다! 잠이 안 와. 무서워. 둘이 누나, 거기서 뭐 해? 우리 꽁지, 나 없으면 무서울까봐 왔지. 여기 누워. 그럴까? 나도 좋아. 야호! 이겼다! 자.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짐들을 저쪽으로 옮겨줄래? 이게 왜 이러지? 어머나! 나도 새치처럼 힘이 셌으면 좋겠다. 난 왜 힘이 약한 거지? 너 정말 힘 세다. 그래? 나는 힘 센 거 별론데. 우와, 너 참 예쁘다. 분홍색 깃털도 예쁘고. 나는 몸이 회색이라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져보는 게 소원인데.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베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꾹 눌러주면 준비 완료. 자, 이제 다 됐어. 우와, 너무 마음에 들어. 둘이 너 정말 솜씨 좋구나. 나는 예쁘고 멋진 코뿔소야. 셋지야, 그러다 넘어지겠어. 나야 나, 천하장사 셋지. 어머나, 코뿔소도 왔네. 얘들아, 나 어때? 정말 예쁘다! 나도 하고 싶어! 멋지지? 이거 다 둘이가 그려준 거다? 누나가? 둘이야, 나도 그려줘! 나도